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주 동안 식사요법 같이 공부할 이경연이라고 합니다. 자, 식사요법, 뭐, 지금 몇번 강의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약간의 흐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올해 보는 시험이 43회 영양사 시험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 바뀌었다고 나왔지만은 사실 2017년도에 비해서 크게 바뀐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표시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타법으로 들어있다가 식품위생법으로 들어온 거 말고는 전체적인 이론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론에 관련된 것은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뭐 강의도 들으시고 또 실강도 나오시고 이랬던 것 중에 그냥 공부를 해볼까? 학원을 등록해볼까?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집만 보는 것보다는 이론이라는 베이스가 깔려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로 응용을 해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여기 지금 학원 교재에도 맨 앞에 써져 있지만은 답안지가 없어요. 그래서 맨 날에 보시면 강의를 통해서만 해설과 답안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가끔 학생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뭐세달뭐 이런 이제 강의 시점 남겨놓고 나서 인강을 신청을 했었을 때는 뭐 단순히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라 한번 들을 거 아니라 나는 세 번, 네 번을 듣겠다. 이런 심정으로 또 인강을 신청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인강을 하다 보면은 그 강의 시간을 맞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하루에 뭐 어찌되었건 6시간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인강으로 6시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독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서 이제 급한 거죠. 책은 깨끗하고 뒤에 답은 한 개도 모르겠고. 학원에 이제 연락하고 저한테도 개인 메일이 오고 답 알려 달라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정답 알려 달라 그래서 정답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뭔 이런 곳이 다 있느냐 이러면서 욕하고 이제 가끔 이러기도 하는데 이 답이라는 것은 제가 문제 풀이 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번에 3번, 2번에 5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문항을 풀었을 때 1, 2, 3, 4, 5 이랬을 때 여기에서 답이 4번이다라고 했으면은 이건 왜 4번이 되는 건지, 1번은 어느 부분에서 틀린 거고, 나머지 것들은 어디에서 틀린 건지, 이거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게 4번이라는 거 체크해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 가져다 놓고 나서 다 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론 베이스,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저도 열심히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학원 보시면은 뭐 교재도 받으셨고 교재 뒤편에 보면은 저희 네이버에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또 같이 자료 정보 공유도 하시고 정보도 공유하시고 가끔 또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들어가서 또 답변도 드릴 거고 하기 때문에 카페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식사요법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1교시에서 두 번째 시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60문항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 생화학에 해당이 되는 것이 60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학 조리 원리 부분이 40문제. 급식 위생 법규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 60문제. 이렇게 해서 총 120문제잖아요. 그래서 220이죠. 220문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 220문항 중에서 전체에서 60% 60%에 해당이 되는 것을 합격을, 이걸 문항을 맞으시면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건데, 과락이 있잖아요. 전체 과락이 있기 때문에, 과목당 반드시, 내가 여기 건다 맞았는데, 60%, 60문항에 해당이 되는 건다 맞았는데, 1교시에 해당이 되는 데서 내가 30%밖에 못 맞았다. 과락이에요. 나머지 거다 맞아도. 그래서, 한 과목, 한 과목, 그러니까 전체 그냥 네 과목으로 보게 되는 건데, 1교시 중에 한 개, 두 개, 2교시 중에 하나, 두 개, 이 전체 네 개에 대해서는 40%에 해당이 되는 과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과목 무시할 수 없고, 다 중요한 과목이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12월에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12월에 올해, 2019년 12월에 시험 보시고, 3주 정도, 4주 정도 뒤에 합격 문자가 나와요. 합격 문자 반드시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2월, 3월에 취업하실 거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목표로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절대평가잖아요. 우리는 몇점 이상, 60% 이상이라는 절대평가가 있는 거고, 국시, 작년 같은 경우에 응시료가 9만 원이더라고요. 9만 원인 거고,
이제 여기 9만 원 해당이 되고 올해부터인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혜택이 있던 것 같아요. 무료 혜택이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공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합격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몇 명까지만 뽑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평가잖아요. 이 점수 이상만 올라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농담반으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석 합격자 나온대요. 한 명. 그러니까 당신이 수석 합격이다 이렇게 나오긴 한대요. 근데 그분 말고는 나머지 사람이 모르잖아. 그냥 합격하면 다 수석 합격을 하세요. 그냥 나 수석 합격했나 봐 이러면서 스스로. 그래서 아니 합격해서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라 그럼 61점으로 합격하고 더 재주가 높은 거 아니야? 그죠? 80점 90점 대학교보다.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 이걸 목표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어찌되었건 수험을 위한 공부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재미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걸 또 들으러 왔을까? 이걸 왜 듣고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 지금 이 시간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돈,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마음적인 절박함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 영양학,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화학, 물론 많이 힘들죠. 어렵게 대사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양, 교육, 식사, 요법, 생리학 다 어려운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볼 때 무엇인가를 볼 때 더